박수정의 생활 사투리. 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신나게 사투리 한 문장 배워보시죠. 함께해 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케빈을 모셨습니다. Hi Kevin. Hi June, nice to meet you. My name is Kevin. It's a great pleasure to be here. Can you speak English? It's 7 o'clock. 넘어갈게요. Chapter 1. Listen and repeat. Can you speak English? I'm a student. 고맙습니다. 장인어른,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. 장인어른,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. 아, 한 번쯤은 꼭 써야 되는 그런 말인데요. 장인어른,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.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? 전라도요? 내 월급이 100만 원도 넘어요. 뭐라고요? 은이 양 굶기진 않는단께요. 예. 아 이렇게 자신 있게. 아 좋습니다 전라도. 자 장인어른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. 어떻게 표현할까요? 경상도요? 내 아를 낳신도. 지금 모두 다 놀라고 계신데요. 장인어른도 엄청 놀랄 것 같습니다. 아 지금 뭐라 그런 거야? 뭐라 그런 거야 여사가? 개한다. 아 할배요 개바라. 네. 예. 자, 이제 장인어른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. 생활사투리 17년 만에 합류한 충청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벌써부터 땀을 비우듯 흘리고 계신데요. 놀라운 것은 충청도는 오는 11월 16일 날 진짜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. 아, 축하받을 일이니까요. 예, 되셨습니다. 자, 어쨌든 본인이 꼭 한 번쯤은 해야 할 그 말인데요. 자, 장인어른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. 어떻게 표현할까요? 충청도요! 크, 느립니다. 엄청 느려. 아, 이거 느려가지고 장인어른이 답답해서 먼저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어? 자네가 내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? 해슈. 아, 여러분 해슈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런 게 아닙니다. 혼수, 장만 이런 걸 이미 다 해슈. 이런 뜻이죠. 그럼 장인어른이 정말 화가 나죠. 화가 나면 장인어른이 화가 나서 아 안 돼.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. 안 돼. 안 돼. 늦었슈.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자동차 발음으로 들어보시죠. 늦었슈. I'm a student.